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명사 인터뷰. 한국기타협회,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금상을 수상한 기타협회 회장 윤원준 기타교실 음악학원 대표 기타리스트 윤원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타전공 한국기타협회 회장 윤원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숙대 입구역 8번 출구 윤원준 기타교실 음악학원에 도착한다. 1층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다. 활기찬 일상을 선물해줄 기타 수업 윤원준 기타교실 너무 좋다. 수업 상담 문의는 02-715-8253이다. 뭐에서 윤원준 기타교실 검색하면 홈페이지 많은 자료가 나온다. 한국기타협회 사무실도 함께 있다. 윤원준 기타교실은 4층, 5층, 6층 3개층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악기는 기타와 기타 등등으로 나뉜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윤원준 기타교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본다. 윤원준 기타교실 음악학원 4층 모습이다. 윤원준 원장은 서울 기타 가르테 그라토 멤버로 활동하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 앨범도 발표하고 윤원준 기타교실 교본도 출판했다. 기타 교본은 교보문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화센터 등 부르이웃 돕기 송년음악회도 많이 하고 있다. 응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타 전공자이다. 4층 윤원준 기타교실 음악학원 수업실이다.
윤원준 기타교실 음악학원에서 수업 중인 윤원준 원장을 만났다. 수업하는 동안 4층, 5층, 6층 음악학원을 둘러보았다. 인터뷰를 기다리는 구독자님들 외에 연주를 부탁해 보았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기타 학원을 창업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기타 교실 대표 윤원준입니다. 이렇게 먼 길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원준 기타 교실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이렇게 전공을 해서만 클래시컬 기타를 이렇게 접했었는데, 전공하지 않고도 전공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처음에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리, 이 학원 관리나 이런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원 관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교육은 선생님에게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좋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은 그걸 꼭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인품과 함께 음악을 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원장이 보증하는 좋은 선생님들로만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를 배우실 때도 악보로 배우는 기타이기보다는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좋은 깊이 있는 음악을 배우실 수 있는 학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제 이 기타 학원을 어떻게 홍보하고 PR 하시는지 따로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음악 학원에서 가장 큰 홍보는 여기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또 제가 얼마만큼 연주 활동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음악 관련된 서적을 또 이렇게 집필하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음악과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대부분의 입시 학원이 이렇게 어떤 수입을 위해서 전공생을 모집하는 게 작전이라면 저희 학원은 작은 무대라도 많이 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일선에 서 있는 선생님이 모범이 되는 연주를 활동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는 거 이렇게 특징을 잡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제 인생의 좌우명이나 그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살면서 그런 한마디를 한다면 그 인생의 좌우명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원장님이 생각하는 대표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한번 궁금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국 속담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이런 속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천재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서 또 시간이 많아서 언젠가 꿈을 가지고라기보다도 지금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하루에 이렇게 30분이라도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이렇게 1인 1악기 한 개의 악기를 가지고 시간을 조금씩 투자하시고 즐기신다면 그 어떤 천재보다 그 어떤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준 기타 교실 음악 학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